그래서 미래 시제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에서 미리 알아둬야 될 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념시 조동사 will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will은 양념시이기 때문에 뒤에는 하다시 원형이 옵니다. 하다시의 원형.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간다라는 현재 시제 표현은 she goes인데 그녀가 갈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 표현할 때 will을 사용한다면 she will 하고 goes가 아니고 원래 모습대로 will go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가 현재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he is happy죠. 뭐, 요거는 현재 시제고요. 그다음에 she will go는 will을 사용한 미래 시제고요. He is happy. 다시 be 동사가 사용된 현재 시제죠. 그가 현재 행복하다는데 그가 행복해질 것이다 할 때는 he will 하고 is의 원형 be happy.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He will be happy. 이렇게 양념시 will 뒤에는 하다시의 원형이 와야 원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내가 확인할 거다 이 말이죠. 나는 확인할 거야. I will check 무엇을 the email 그 전자메일을 soon. 여기에 soon이 곧 이란 뜻이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곧할 거라 했으니까 미래에 할 거다라는 현재 시제인 체크가 아니고 미래 시제 will 체크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visit our hometown. 자, 여기 be going to가 왔는데 be going to는 원래 가는 중이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be going to 뒤에 방문하다 무슨 시 하다 시가 온 경우에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이 뭐뭐 할 예정이고 방문할 예정이다. We are going to visit our hometown. 우리는 우리들의 고향을 방문할 것이다. 방문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they will 했으니까 will 뒤에는 원형이 와야죠. They will go on a vacation. 뭐 go on a vacation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휴가 가다란 뜻이죠. 휴가 가다. They will 있으니까 they will go on a vacation. 그들은 휴가 갈 것이다. Next week. 다음 주에. 요 다음 주에라는 말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미래 시제죠. They will go on a vacation. 그들은 휴가 갈 것이다. 그다음에 she isn't going to climb. 자, climb 올라가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완성되었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완성됐고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계획이다. climb 붙었으니까 올라갈 계획이던데 isn't가 있으니까 그녀는 올라가지 않을 계획이다. she isn't going to climb. 그녀는 climb 하지 않을 계획이다. the mountain 그 산을. 그녀는 그 산을 올라가지 않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었네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제 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나는 확인할 것이다. 그 이메일을 곧. 자, 계획이 아니고 계획된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뭐뭐 할 것이다 했으니까 I will check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I will은 줄임말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냐? I'll check도 가능합니다. I'll check what 무엇을 the 이메일을.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soon. 곧 확인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soon 곧이란 말을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곧은 언제 너는 확인할 것이니 그 이메일을 이런 질문이 될 거고 예를 역으로 물어보면 when will you check the emai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will you check? 언제 확인할 거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will이고요. I will check, will you check? 너는 확인할 거니? 나는 확인할 거다. 오케이. 그럼 곧 확인할 거. 언제 확인할 건데? 아, 곧 할게, 곧 할게, 금방 할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계획된 미래네요. 우리는 방문할 계획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going to visit
our 아이고 our hometow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visit our hometown. 자, 그럼 our hometow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너희는 방문할 계획이니? 라고 물을 거고,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visi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visit? 무엇을 방문할 건데? We are going to visit our hometown.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where로 물어봐도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visit? 근데 원칙적으로는 what이 맞고요. What are you going to visit? Our hometow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휴가 갈 것이다. 계획된 건 아니고 막연한 거예요. 자, 휴가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라겠죠? 휴가 가다, go on a vacation 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휴가 갈 것이다. They will go on a vacation. 그 다음에 next week. They will go on a vacation next week. 자, 그러면 요런 질문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그들이 할 것이다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들이 할 것이다, they will do. 근데 그들이 할 것이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will they do? What will they do next wee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they do next week?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y will go on a vacation. 그래서 뭐 할 건지 묻는 표현 What will they do?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올라갈 계획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She is not 줄였을게요. She isn't going to 하다시 climb. She isn't going to climb the mount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n't going to climb the mountain. 오케이, 그러면 뭐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녀는 그산 등산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Is she going to climb? 이라고 묻겠죠. Is she going to climb the mountain? Is she going to climb the mountain? No, she isn't going to climb.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교. 한번 읽어보세요. She is going to the mountain. 자, 얘는 무슨 뜻이다? 이거는 이전에 했던 진행형이죠. 이거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고 산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뜻은 계획이다가 아니고 가는 중이다죠. 그녀는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됐습니까? 비교. 이건 가는 중이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은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풀이.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I not will waste my money. waste 낭비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나는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돈을. 나는 돈 낭비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I not will waste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쓰면 I will not waste my money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will not은 줄여 쓰는 것도 배웠습니다. will not을 줄여 쓰면 뭐다? 기억나셔야죠. I won't waste. will not 줄였으면 I won't waste.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waste가 낭비하다니까 will not이나 will 뒤에 올 작용이 되죠. 하다시니까 네, will not waste 했으니까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머무를 계획이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여기에 그는 여기에 머무를 계획인가요? 라고 하고 싶으면 is he going to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Is he going to stay? To staying이 아니고 to stay가 돼야 되겠죠. Is he going to stay here? 그는 여기에 머무를 계획인가요? 예, 그 다음에 will you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Will you buy this sweater? 너는 이 스웨터를 살 것이니 양념시 뒤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ing 붙이거나 뭐 does가 들어있는 것도 안 되고요. s 붙은 거 또는 did도 안 되고요. to do 이런 것도 안 됩니다. Will you buy? 살 거니? 그 다음에 뭐 그들은 요가 수업을 받을 계획이니 take yoga classes 하면 요가 수업을 받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은 받을 계획이니 요가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are까지 쓰면 are they going to take 여기까지 다 고쳤어요. Are they going to take? 이렇게 돼야죠. Are they? Going과 they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Are they going to take? 그들은 take할 계획이니? 받을 계획이니? Yoga classes? 오케이. 그래서 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난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낭비하지 않을 테다. 계획입니까? 그냥 맹세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거니까 be going to 말고 I will not 하고 하다시 waste my money. I will not waste my money. 또는 요거 줄여 쓰는 거 뭐였습니까? I won't waste my mone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는 머무를 stay 할 계획인가요? Here 여기에 그러면 그는 머무를 계획이다는 he is going to stay 인데 얘를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Is he going to stay here? 하면 되겠죠. Is he going to stay here? Yes, he is. No, he isn't. 여기 비동사 is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he does. 이런 거 안 되고요. Yes, he is. No, he isn't. Yes, he is going to stay here. No, he isn't going to stay here. 그 다음에 너는 살 구입할 것이냐 이 말이죠. 너 살 거야? Will you buy? 하면 되겠네요. Will you buy this sweater? Will you buy this sweater? 자 이번에는 Yes, I will. No, I will not. 이렇게 대답하겠죠. Yes, I will. No, I won't.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그래 또는 아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Will you buy this sweater? Yes, I will. 또는 No, I 줄여서 won't. Yes, I will 뒤에 생략이죠. Yes, I will buy this sweater. 그 다음에 No, I won't 뒤에도 생략. No, I won't buy this sweater.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이렇게 넣으면 맞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계획을 묻고 있네요. 계획을 묻고 있으니까 be going to 써야 되고요. 그러면 그들은 take 할 계획인가요? 하고 싶으면 are they going to take 뭐 yoga classes 하면 되겠죠. Are they going to take yoga classes? 이렇게 물었을 때 이번에는 대답이 Yes, they are. No, they aren't. 라고 대답하겠죠. Are they going to play? I take.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planning to do. 도 된다 했어요. Are they planning to take yoga classes? Planning 계획하다인데 Planning 하면 계획하는 중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계획 중인가요? Are they planning? Are they going to tak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거는 이제 문장을 또 바꾸랍니다. Greg is a football player의 뜻은 Greg는 축구 선수다 라는 무슨 시제 문장이다. 지금 써 있는 건 현재 시제죠. 비동사 is가 사용됐으니까
근데 will을 사용한 긍정문이란 말은 그냥 될 것이다 이걸 만들란 말이에요.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니까. 그러면 Greg는 축구 선수가 지금 위의 문장은 Greg는 현재 축구 선수다라고 얘기했는데 will을 사용한 긍정문이니까 Greg는 풋볼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요. Greg will 하고 이제 얘를 꼭 써줘야 되는데 양념식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쓰라 했으니까. is는 무슨 동사? be 동사. 이거 빼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Greg will be a football player. Greg는 풋볼 선수가 될 것이다.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we are going to meet. 우리는 만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만날 계획이다. be going to 뒤에 만나다라는 하다시가 왔죠. 그러면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meet 할 계획이다. 만날 계획이다. 3시에 했는데 will을 이용한 부정문, will을 이용한 부정문은 want를 또는 will not을 사용하란 얘기인데 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하죠.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를 만들라 했으니까 we will not 뒤에 하다시 meet.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at 3pm 오후 3시에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she played the cello. 그녀가 과거 시제네요. did 들어가 있으니까. 그녀가 첼로를 연주했었다. at the concert. 그 음악회에서. 근데 be going to를 이용한 의문문이니까 연주할 계획이니, 플레이할 계획이니 이걸 만들란 얘기죠. 그녀가 플레이할 계획이니 첼로를 콘서트에서 하고 싶으면 이제 she going to play the cello at the concert 되겠죠. Is she going to play the cello? 그래서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은 현재 시제였죠. Greg는 football player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Greg is a football player. 이건 무슨 시제다? 이거는 현재 시제라고요. 근데 will을 넣어서 축구 선수가 될 거다라고 하고 싶단 말이죠.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하고 싶으면 Greg will 하고 be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에 is가 양념식 뒤에 원래 모습 will be a football player. Greg will be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묻고 답하는 거 한번 쭉두 문장 다 해보면 A football player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말스럽게 다 쓰면 이렇게 물을 거고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Greg?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What is Greg? 이라고 물어봤더니 Greg 대답이 Greg is Greg 했죠. is Greg 하니까 묻는 말이니까 대답하는 Greg is 했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A football player 한 명의 축구 선수. 근데 이번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A football player.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래서 그래그는 무엇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요거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래그가 될 것이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얘를 일단 what 이거 what will Greg be 되겠죠. 여기 Greg will be가 will이 앞으로 나가서 Greg will be에서 Greg will be에서 될 것이다 해서 이 녀석이 앞으로 와서 will Greg be? 아이고야 잠시만요. 왜니 맘대로 다치니? 그렉 will be 될 것이다인데 will Greg be 이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될 것이니 이고요. A football player는
무엇이란 질문이 돼야 되니까 will Greg be 될 것이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만날 계획이다. 계획을 얘기하니까 we are going to meet at 3 PM 이러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meet. 우린 meet할 계획이야. At 3 PM 근데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계획된 건 아니고 계획된 미래는 아닌데 안 할 테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we will not meet이고요. We will not meet at 3 PM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 줄여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we will not me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요거 줄였으면 we won't meet 이렇게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We won't meet at 3 PM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된다? We will not meet. Will not meet 이렇게 해도 줄여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녀는 첼로를 과거에 연주했었다고 싶으면 she 하고 play라는 하다시 속에 did 들어가면 played. 악기 연주는 특별하니까 악기 앞에 더를 꼭 써야 된다 했죠. She played cello at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과거에 연주했었다. 만약에 현재 연주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 does 집어넣어서 she plays the cello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고요.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제인데요. 근데 미래 계획을 물어보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연주할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is she going to 뒤에 하다 she play cello at the concer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Is she going to play the cello? Play 할 계획이니 is she going to play?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will과 want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Your room is too dirty. 너의 방은 너무 더러워. To의 두 가지 뜻 얘기했었죠. To의 뜻은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dirty의 뜻이 더러우니까 too dirty는 역시 더러우니겠어요? 너무 더러우니겠어요? 너무 더러우니죠. 너의 방이 너무 too dirty 해, 쌤아. I mean, B의 이름이 쌤인 거죠. 쌤이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곧 청소할 거다 이 말 하라는 얘기니까 I will clean my room soon. My room.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꿨네요. I will clean my room soon. 나는 곧 청소할 것이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러니까 할 테다 하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너무 더럽다 막 이러니까 지금 바로 계획된 게 아니고 뭐뭐 할 테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be going to 보다는 will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this copy machine doesn't work. 이 복사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repair shop 하면 수리점이죠. 수리점. 나는 수리점에 전화할 거야. 난 수리점에 전화할 거다. 그럼 I will call 하면 되겠네요. I will call repair shop. Repair shop에 전화할 거야. Did you bring? 과거 시제로 물었네요. 너 가져왔었니? My umbrella. 나의 우산 가지고 왔었니? 라고 과거에 했던 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I'm sorry. 아니야. 지금 미안해. 현재 시제네요. 현재 미안해. 그 다음에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Next time. 다음번에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won't forget. I will not forget. Next time.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세 개의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였냐? 네 방 너무 더러워, 쌤! 이러면서 A가 먼저 얘기했죠. A가 말하기를 Your room is 뭐였어요? Too dirty, Sam. Your room is too dirty, Sam. 그랬더니 나 그거 곧 청소할 거야! 이러죠. 나는 청소할 것이다. I will clean my room. 너무 기니까 it soon. I will clean it soon. 난 곧 청소할 것이다. 자, I will도 줄여 쓰는 방법 뭐다? I'll clean 이렇게 할 수 있다. I'll clean it soon.
나는 곧 청소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화냐, 이 복사기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수리점에 전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This copy machin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이죠. it. 그러면 it이 작동을 하면 it works 인데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does 꺼내서 doesn't work 하면 되겠죠. This copy machine doesn't work. 이 복사기 작동을 안 해 그랬더니 Oh, I will call a repair shop. 이렇게 얘기하죠. I'll call. 마찬가지, I will은 I'll로 줄였을 수 있다. I'll call a repair shop.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떤 대화였냐. 너 우산 가져왔어. 그랬더니, 미안해. 나 다음번엔 잊지 않을게. 였죠. 그러면 너 과거에 가지고 왔었니? Did you 가지고 오다? Bring my umbrella? Did you bring my umbrella? 그랬더니 No, I'm sorry. 다음에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I won't forget next time. I won't forget. I will not forget next time. 자, 얘는 이렇게 줄였어도 되고요. 어떻게 줄였어도 줄여쓰기를 한다면 I will not forge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뭐 하나도 안 줄였으면 I will not forget이 될 거고요. I won't forget next time. 다음번엔 잊지 않을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